안녕하세요. 가동 할수입니다. 가동 할수네. 뭐 한 멤버라고 해도 믿겠어. 어, 저기 계신다. 귀여워. 우리 여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부 김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두가 저희들이 판매할 자두인가요? 네. 오. 이 자두가 대색 자두고요. 아, 네. 아 진짜 맛있지 자두도.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름에 자두철이죠 사실. 이야. 자두는 김천 자두가 맛있습니다. 김천 내 고향인데. 제 고향이. 제가 김천 홍보대사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오늘은 뭐 자두편 드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네 지금. 조금 마음이. 어떡하지? 저는 수시로 가져다니 먹습니다. 변비에도 좋고. 수시로 드신대요. 자꾸 당기면서. 여성들 미용실에 특히 좋습니다. 미용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예? 네. 먹으면서 꿀떼장하시네. 우리 자두 참 잘 키워놨습니다. 많이 사 드시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 네. 아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요. 잘 컸어. 이렇게 아 이렇게요. 아~ 아~ 아, 돌려서. 이렇게 톡 떡. 와 이거 부. 와 이거 부 이거 하얀 부.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네, 그게 분이에요. 아, 저렇게 하얀 거 나온 게 좋은 거 같아요. 저게 당근이에요? 당근이요? 하얀 게 많은 게 달아. 호감 하얀 거 그럼요, 그럼요. 드시 보세요. 어, 저 시식, 시식. 금손. 맛있어요? 우와, 어, 귀여우셔. 너무 맛있어요. 뭐 어떡하지? 하나도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응. 아, 난 진짜 나 이 침 고인다. 너무 고심한 거 아니까. 정말 아직도 생각나요. 너무 맛있어서. 어, 저희 방송 오늘 잘 될 것 잘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맛있어요. 어, 자부심 뿜뿜. 그러면 자두 수확을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 여기. 저희 옛날 집에 자두가 있었어요. 자두나무가. 마당에. 오, 진짜? 그 전 따본 적도 있어요. 네. 어, 그래요? 그랬다겠죠? 그랬다겠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기 때라 가지고 근데 잘 따보겠어요. 본자였다. 우린 자두 사탕만 먹고 말이야. 그래. 맞아. 알사탕. 냄새만 나는 거. 네. 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네. 응, 알겠습니다. 이렇게 블렌드가 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 알이 많아. 얼기는 또 따도 되죠? 네. 한번 따볼게요. 제가. 네. 이런 이쪽으로. 네. 아, 해가 잘. 살짝 볼륨이 볼륨이 당겨야죠. 이렇게? 네. 예. 딸 거 없어 그거는. 요거 한번 떠봐봐, 유진아. 어. 잡고 돌리면서 당겨. 내가부터 그렇지. 오케이. 우와, 좋아, 좋아. 하트 모양이다. 어구. 잘했어. 요런 데 진짜 많다. 우와. 오, 완전 잘 따지네. 제가 처음 딴 자두예요. 세상에, 아유, 맛있겠다. 정말. 너무 귀엽게 생겼어, 자두. 아니 일들을 너무 못하시네. 그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카메라 각도도 너무 지금. 그러니까. 카메라 다른 거 쓰신 것 같아. 다 얼굴이 자두 같아. 사다리. 귀엽죠. 다 포섭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저 친구? 감독님들이 영혼을 알아서 찍어주셨어요. 포섭해 주신 거 같아요. 아 아세요. 어떻게 어떻게 왜 어떻게 나 자꾸 나물 뜯어 이 비싼 거를 어떻게 나 자꾸 나물 뜯어 비밀 아니 혼자 따봤다고 자신 있어 하느니 힘이 너무 세가지고 똥 안 되더라고 미안해 저희 옛날 집에 자두가 있었어요. 자두나무가 마당에. 네. 전 따본 적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집 거는 훨씬 작았어요, 나무가. 근데 이거는 25년 된 나무라서 닳는 거죠, 엄청.
진짜. 아, 맛있다. 어, 사장님, 사장님. 유진아, 먹어봤어? 아니요. 먹어도 돼요? 어, 먹어보자 한번. 깨끗한 거라서 먹어도 돼. 상큼해. 귀여워. 유진 자두 많이 먹어봤어? 네. 이게 피곤할 때 먹으면은 진짜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피곤해 먹자. 유진이 피곤할 때가 있어? 어린이도 피곤하구나. 이쁘다. 빨갛고 탐스러운. 네. 요우. 아. 아, 귀여워. 귀엽죠? 엄청 예뻐. 예쁘다. 야, 이쁜 친구들이 이쁜 것 같다니까 이쁘긴 이쁘다. 그러니까요. 자두가 아주 예쁘다.